1년에 딱 한 달, 여름철에 개방하는 생태 습지가 있습니다. 울산시의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인데요. 신비로운 이 생태 습지를 김인철 기자가 소개합니다. 태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듯 싱그러운 수생 식물들이 드넓게 펼쳐져 거대한 야생 정원을 이뤘습니다. 축구장 3개 크기의 연못에는 짙은 녹색의 연잎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탐방로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촘촘하게 핀 넓다른 잎 사이로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이 화사하게 반겨줍니다. 올해로 4년째 개방하는 회야댐 생태습지는 여름철 딱 한 달만 일반인에게 개방하다 보니 해가 거듭될수록 인기가 높습니다. 왕복 4.5km에 이르는 탐방로를 따라 2시간을 걷다 보면 생태습지의 신비로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. 1년에 한 번 개방되는 이 습지에 와서 사진도 잘 찍게 되고 꽃도 참 아름답고요. 생태계가 살아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17만 2천 제곱미터의 습지 가운데 5만 제곱미터가 연꽃밭입니다. 부들과 갈대, 이름 모를 들꽃까지 습지에 서식하며 원수에 든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 수질 정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해야댐으로 유입되는 원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들을 생태 습지를 거쳐 수질 정화를 통해 깨끗한 식수원 확보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. 습지를 돌아보다 힘들면 이곳에서 자란 연잎으로 만든 시원한 차를 마시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. 수질을 정화하고 생태 학습까지 체험할 수 있는 회야댐 생태 습지는 다음 달 20일까지 손님을 맞습니다. YTN 김인철입니다.